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영상 창고 주인장 빨간 잉크통입니다. 오늘도 하스스톤 네 연일 HCT 챔피언 헌터레이스 선수의 덱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헌터레이스 덱을 한다고 헌터레이스가 될 순 없어요. 저는 다양한 덱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헌터레이스 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술사, 컨트롤 주술사랑 템포 도전 해봤는데 오늘은 요거 법사 카드가 법사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카드가 용법사네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요 어그로 대비해가지고 이키쿠스 투성이 거의 넣었는데 메타에서는 뭐 어그로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빼고 싶은데 뭐 어찌됐든 헌트레이스 도적 헌트레이스 덱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빼진 않겠습니다. 마찬가지 문지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대회에서는 드루이드를 거의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그 덱 제출할 당시에는 드루이드가 초강세였어. 메타 초반에는 드루이드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헌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드루이드 데뷔 카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장이나 있네. 이게 레더에서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는데 점성수수 한 장 빠졌고요. 정신집의 기술자까지 아주 어그로 데뷔를 철저하게 한 덱입니다. 요즘 사제 뭐 있지? 부활사제인가? 부활사제일 거예요 아마. 아 요즘 엔드게임 때문에 시끄럽다죠. 저는 엔드게임 봤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요. 엔드게임 저는 봤는데 그 개그맨 유민상 씨가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엔드게임의 엔딩을 본 기쁨보다 엔드게임의 스포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더 크다고. 네, 요즘 그만큼 엔드게임 스포일러 방지와 그에 대한 사수를 위해서 막 철저하게 방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잡을까? 잡아야겠다 이거. 아씨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 망할 탑에서 마침내 벗어났고 보아라. 너 좋다. 초반부터 어렵네요. 정리가 안 되네. 어렵사. 아, 망했고요. 아, 이거 방법이 없네,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자리 없으니까 완전히 꺼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첫판부터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아, 졌다. 나 못하겠다. 나 이 게임 못하겠어요. 나 이런 휘둘리는 게임 너무 싫어 진짜. 내는 계속 막 자기 플레이 하는데 나는 그 플레이에 계속 끌려다니고 아 나 너무 싫어. 후회하게 해드리죠. 딱 싫어 이제 저런 이런 플레이. 특히 사자가 저런 짓 잘하거든. 오케이 TC도 가져왔죠. 너의 정신으로 가는 후손. 아니 얘네는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과감해? 야 니네 왜 이렇게 과감하냐? 얘네 왜 이렇게 과감하지? 또 망했네 이거. 아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어. 숙수 이딴 거 쓰진 않겠죠? 설마? 숙수가 웬 말이야? 잡차. 아하. 어, 잡겠다. 아, 잡네. 아, 이걸 잡네. 망했다. 완전 이득 볼 거 다 봤다. 어, 진짜 이득 끝 이득의 끝을 봤다 진짜. 나 어떻게 이득의 끝을 봤네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 같은데 쟤. 수리 수리. 저거 신나 가지고 하는 거 봐 저거. 어? 어 신이 났어 아주 그냥. 신이 났어요, 선생님. 불길 속에 담긴 미래가 보인다. 드로우를 볼 것인가? 드로우를 볼 것인가? 비밀을 걸 것인가? 그 도발 거는 거 있으면 개짜증 나거든. 일단 한번 가봐. 이렇게 해봐. 그 사수인한테 도발 거는 거 있잖아요. 이사 도발. 그거 개짜증 나거든 진짜. 어차피 마차 아닌 건 알거든. 어 맞네. 무에서 힘을. 히히히. 많이 깔아라. 아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졸개로 까는 건 졸개로 까는 건 의미가 없는데 너 이 녀석 TC가 뭐냐? 시각도 볼 줄 아는데? 야, 어그로 카운터라 어그로를 만났네. 얘가 진짜 어그로한테는 짱인 것 같아요. 상대 쫙 깔면 요거 딱 하고 0코 되거든. 7마리 깔렸으면 0코라 가지고 얘 깔고 나서도 무슨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씨 저 씨 내가 요거 때문에 이걸 썼다 임마. 어? 너 이 자식아 들어오 보여 들어오나 봐. 어? 이놈 나가린데. 아 그래도 뭐 아 근데 이거 아끼고 싶다 진짜. 아낄 필요가 없나? 아무튼 8코
힘 필요가 없다. 8코에 그거 숲수 나오면 아, 숲수란 숲수 맞나? 수표정. 아! 아니, 아니 뭐 어차피 수병 바르면 나고.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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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칼레코스까지 좀 버텨볼까요? 아, 잘못 냈네. 칼레코스까지 버티고 얘로 쓰고 도발 나오기를 바라야지 뭐. 그렇지, 저게 짜증나는 거지. 아우! 아, 너무 아프다. 10코까지 못 버틴다요. 나가리다요. 나가리다요. 죽겠지 뭐, 야포 맞고. 벌써 10이래? 야포? 앙, 앙. 야포는 없네. 너무 농락당했는데? 이게 뭡니까? 선생님아,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아이고야. 아, 신나게 명치치시네. 잠, 여기에 어디 걸려있냐? 아, 여기 걸려있구나. 아,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졌다! 처음에 제가 언급했었죠? 저 못한다고. 아니, 근데 이거 저기 뭐냐? 나는 계속 어그로만 만나고 있는데, 그럼 어그로에 걸맞는 그래. 아, 근데 아까 씨, 아, 그거 딱 쓰니까 진짜 짜증나네. 근데 진짜 수병 수폐영원 쓰면 답이 안 나, 답이 안 보인다 이 게임은. 여긴 우리 숲이야. 그리고 그 스탈라드리스인가 그걸로 너무 사기쳤어. 너무 이득을 봤어 상대가.
아까. 뭐 하려고 또? 삼코 뭐? 뭔데? 힘은 여러 모습. 오잉? 저런 걸 쓴단 말이야. 일단 이거라도 내. 영능 써라, 영능 써라, 영능 써라. 어? 오늘은 뭘 사냥해 볼까? 큰일 났다. 한번 참을까요? 참읍시다 한번. 뭐 또 바르고 옌병 하겠죠? 수병 바르고 뭐 또 어? 버프 시키고 버프 하겠네. 어. 명치시냐 설마? 야 너도 너다 진짜. 이걸 어떻게 명치를 치냐? 꺼져! 한 번 더 버프 하겠죠? 아 말이 너무 없는데? 방송해놓고? 말 좀 해. 어? 버프 안 한다고? 아 찹찹. 아 뭐야? 아아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했을까? 카드가 카드가 글쎄요. 한 턴 더 봐. 카드가 7코. 카드가 한 턴 더 볼까요? 글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고 한 턴 더 봐. 아, 찹찹 설마 있겠어? 찹찹각 너무 예쁜데? 없구나. 찹찹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행히 어? 아, 진짜 바보 같은 플레이다, 진짜. 아, 찹찹이 있었어. 짜증난다. 아니, 찹찹이 왜 있는 거니, 도대체. 근데 쟤 좀 패가 말린 것 같은데? 영능만 쓰네? 아니! 어우, 빡쳐! 아 영능 먼저 쏘. 아 열받아. 우린 하나가 되어야. 아 진짜 열받아 얘 진짜. 오너라 내 귀여운 새들아. 뭐냐 이건 또. 아 진짜 열받는다 쟤. 보통 카드 던지고 영능을 마지막에 쓰지 않나? 영능을 꼭 쓰네?
뭔가 되게 야구르게 플레이하는데 쟤? 너 이 새끼야.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게임은. 잠깐 킬각 아니었지? 어 아니었지? 어 아이씨 킬각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상대방 패가 더럽게 안 풀리면 이겨요. 어? 뭐 9코까지 아무것도 못했거든.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왜 다 드루이드냐? 후회하게 해드리죠. 이거 들고 갈까? 아니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악령의 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악령의 책은 씨. 더 에이씨. 그지가 됐군. 어차피 하나 더 있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나? 아 하나 더 있구나. 아 요즘 그 이제 한국 대회는 안 하나요? 한국 그 하스스톤 대회는 이제 안 하나? 한국 하스스톤 대회는 이제 안 합니까? 그 인벤에서 하는 거 이번에도 다 고인물들 출동하겠지? 이건 TC를 내일 내야 되네. 정신 분열기 작동. 우후! 큰일 났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 아! 아 빙신지 됐다. 아니야 이게 맞아. 어 영롱으로 한 마리 잡아주는 게 맞아. 발라라 바른다. 어? 야포? 야포를 뺐어? 야포를 뺀 건 나에게 너무 이득이잖아. 야포를 뺀 건 좋은. 근데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오늘은 뭘 사냥해 볼까? 제 카드가 말랐거든. 그러면 이끼투성이 거인을 내는 것도 방법인데. 아, 수폐영혼을 바르면 좀 복잡해지긴 한데. 영능으로 이득을 못 보거든? 차라리 얘를 내는 게 낫겠지? 그리고 다음 창조술사의 부름으로 돌아간다. 이거 내면 또. 아! 아니! 아니...
아이고, 근데 꼭 이렇게 광역기를 싸게 빼면 어? 바르네. 어우씨 아파. 더 박살 낸다. 응? 뭐야? 어? 가제자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1등상! 아, 이게 뭐냐. 1등상이지요. 야, 너. 그 명칭만 보면 저 나갈 때가 됐구나 너. 거의 승기 잡았죠 이렇게 되면. 3포 이렇게 잡고 글쎄요. 빠르게 피니쉬를 간다? 아니면 개체수를 늘린다? 개체수를 늘리는 게 낫겠다. 명예를 위해. 존나 극한의 이득충을 볼까요? 진짜? 어? 극한의 이득 한번 볼까요? 어? 극한의 이득충이다. 뭐하냐 너 아까부터. 나가! 너 아까 나랑 했던 놈 아니냐? 잠깐 있어봐. 그렇지 아까 했던 놈이네. 너 이 새끼야 아까 인성 부렸지? 이 새끼가 이... 아닌가 나한테 두 판 연속 졌나? 미안. 나한테 두 판 연속 진 거 같.. 아닌가? 이게 모르겠네. 이름이 굉장히 익숙해가지고. 아무튼 헌터레이스의 마법사. 지금 이게 제가 딱 의도한 대로 된 게 헌터레이스도 지금 다들 의도 만난 것 같은데 카운터 치기 위해서 이 헌터레이스 마법사 덱이 커스텀이 된 거거든요. 그 커스텀 된 거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근데 좀 약간 병신 같은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헌트레이스가 이래서 이 도발이랑 또 이끼 괴물 커스텀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탄탄했어요. 좋았어요. 예. 여러분들도 챔피언의 덱으로 기운 한번 얻어보실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예?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10개까지 봤으면 솔직히 눌러야지. 지금까지 빨간 잉크통이었습니다. 안녕.